걔가 보여준대. 대대를 보여주죠. 걔가 보여준대. 5천원 보여?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줘. 정신적인 이미지를. 왜? 사람들의 얼굴에. 사람들의 얼굴에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과학자가 누웠어. 28마리의 개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뭐에서 막아지? 불투명한 스크린에서 막아지. 그리고는 뭐에서? 플레이했죠. 틀었죠. 뭘 틀었어? 녹음. 인간의 목소리에, 그 개의 인간 그 가디언, 보호자의 목소리를 녹음을 틀었던 거죠. 또는 낯선 사람의 말하는, 뭘 말하는? 개의 이름을 다섯 번 말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마침내 스크린이 제거되어졌죠. 그래서 드러냈는데 뭘 드러낸 거야? Either A or B를 중요하죠. 뭘 드러내? 얼굴을 드러냈는데 뭐예요? 개의 인간의 동료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또는 낯선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크린이 제거되었는 거죠. 개의 반응이 뭐였어? 비디오 테이프로 찍힌 거죠. 네, 자연스럽게 개들은 뭐였어? 어텐티브. 더 집중했죠. 뭐에? 그 소리. 그들의 이름의 소리에 집중했죠. 그리고 그들은 전형적으로 스테어 앤 응시했는데 대략 6초 동안 응시했죠. 얼굴을. 뭐 왜? 스크린이 제거되어진 이유에. 하지만 그들은 썼는데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썼대. 뭐 하는데? 응시하는데. 낯선 얼굴을 응시하는데. 뭐 왜? 그들이 들은 이후에. 친숙한 목소리. 그들의 보호자의 친숙한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낯선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는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거죠. 아, 그리고, 네, 여기도 문장이 좀 이렇게, that put that day first for an extra return. 이게 동사네요. 써있을 때 이렇게 네요. 독특하게 썼네. 네, 데디하고 글이 멈췄는데, 추가적인 한 2, 3초, 2세컨드 수초, 1초나 2초 정도 머물렀던, 다 멈췄던 것이 나타내죠. 뭘 나타내? 그들이 깨달았던 것 나타내죠. 뭔가 잘못된 것을. 결론, 이끌어진 결론은 대대하다. 이게 주제네요. 뭐냐면, 걔가 형성한다는 거야. 뭐 그림을. 그대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 대대한데, 그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뭐에 기초해서? 그림. 그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기초해서. 그리고 우리처럼 그들은 모두의 퍼즐링이 아니라 퍼즐드 혼란스럽게 되죠. 뭐 할 때? 그들이 보거나 듣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뭐랑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이 예상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 심상이라고 표현했구나.